최현동 매니저님의 종목부터 볼까요? 한 2분, 1,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바이오자가 들어가는 예, 유바이오로직스를 유바이오로직스 예, 내일 이제 편의점에 해볼 건데 예.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. 유코백-19라고 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아프리카 콩고하고 필리핀에서 임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프리카 콩고는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필리핀에서는 지금 그 IND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 역시 필리핀도 임상 3상입니다. 그래서 3상이라는 것은 3상 끝나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라서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교 임상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까지 임박했다라는 거고 3분기 안에 다 끝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콩고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필리핀 임상 3상이 지금 이제 그 승인을 좀 받은 상황인데 먼저 지금 그 이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. 근데 그 지원금 결정이 안 났는데 그 지원금 결정이 나면은 한 번 또 주가는 한 번 또 올라갈 것 같고요. 그런 관점에서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역시나 코로나 백신 관련으로서 지금 코로나 확진이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것은 거의 뚜렷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백신 관련주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. 예. 그 매수가는 16,500원에서 16,900원까지 한번 매수해보고 목표가 2만원, 손절가 15,100원인데 예. 차트 보시면 작년에도 코로나 백신 때문에 61,500원까지 갔다가 거의 5분의 1 토막 났다 올라오는 거예요.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충분한 수익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유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셨고